여기 통오징어 돌솥밥 3개요. 사장님 여기 통오징어 돌솥밥 4개 주세요. 끊임없는 나들의 요리 연구로 새롭게 탄생한 메뉴는 오징어가 통째로 돌아간 통오징어 솥밥. 여기는 통째로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시나 봐요. 무조건 통입니다. 저희 동해안 특성상 어떤 메뉴가 좀 잘 어울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닷가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오징어가 오징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를 이용해가지고 솥밥을 어떤 걸 하면 괜찮을까 생각하다가 오징어 먹물 솥밥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오, 고소하겠다. 비주얼부터 남다른 까만 쌀은 특제 양념과 오징어 먹물을 함께 볶은 것인데 수십 번 실험 끝에 찾은 비결이라고. 한번 볼까나. 이번엔 오징어를 맛있게 단장시킬 차례. 톡톡 튀는 식감의 날치알과 부드러운 말도할 치즈 뱃속 가득 넣어주고. 그리고 최고의 맛을 위해 고민 끝에 선택했다는 압력솥. 고온의 통오징어와 먹물쌀을 익혀주면. 야, 궁합이 너무 좋겠는데요. 아들표 통오징어 솥밥 완성이야. 쫄깃한 오징어를 총총 썰어 고소하고 꼬들꼬들한 밥 위에 얹어주면. 이야, 이건 맛없으면 반칙이다. 반칙이죠. 그 맛에 너도 나도 그리고 저기도 반하고 마는데. 쫄깃할 것 같아요. 맛 좋죠? 이거는 진짜 못 먹어본 맛이라 궁금해요.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탱탱하고 그다음에 건강식이기 때문에 몸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엄마가 아니다. 희심의 메뉴. 아, 레몬하고 여기 저기 로즈마리 여러 가지 잡내를 잡을 수 있는 약초를 넣고 다려서 여기다 뿌리고 있어요. 화덕에. 메뉴는 화덕 생선 구이. 20년 노하우를 담아 온도 조절을 하며 생선을 구워주는데 이때 꼭 함께 넣는 것이 있다고. 응? 밑에 뭘 넣으신 걸까요? 이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요? 네네네. 이게 사과나무가 생선 굽는데 잡냄새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안에 공기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이 사과나무를 항상 넣고 생선을 굽고 있어요. 뜨거운 화덕에 사과나무의 훈연이 더해지면 생선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특유의 풍미가 더 짙어진다고. 까다로운 불 조절 끝에 완성된 화덕 생선 구이. 깊은 내공만큼 그 자태 한번 나름답다. 확실히 구이는 아드님께서 좀 한번 배우셔야겠어요. 하니 도톰한 생선 살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콸콸콸 콸콸콸. 오동통한 생선 구이 앞에 바빠지는 젓가락과 숟가락. 그 귀찮은 맛은 오징어 돌솥밥과 환상 짝꿍이라고. 맛있죠? 이제 화덕에 구워가지고 담백하고 솥밥도 골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파리 살살 먹고 오징어.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 이거 꼭 드세요. 네.